아저씨, 가방엔 없대고 옷에도 없고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. 설마 벌써 설연아한테 준 거야? 그렇게 외면하더니, 그렇게 회피하더니 이제와서 왜 이래요? 평생 용서 못한다, 이 악물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럼 난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윤재씨? 금방에 CCTV를 다 살펴봤는데 박창도 지시 맞았어요. 그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,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윤재는 연아 씨가 어떤 마음 가지라고 기대하고 준 건 아닐 겁니다. 그냥 받아주세요. 방송에도 재판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연아 씨 손에 들어온 걸 알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요. 사실 그게 계속 걱정돼요. 지킬 거예요. 어떻게 하든 지키겠습니다. 감독님, 먼저 이거 픽스로 가겠습니다.